안녕하세요, 신쿡입니다.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치즈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저 양파는 다져주시는데 많이 안 필요해요. 햄이나 베이컨을 이제 양파처럼 잘게 썰어주시면 되세요. 양념장은 고추장, 케첩, 설탕이나 물엿, 다진 양파, 후추 잘 섞어주세요. 먼저 약불로 불을 켜주시고 뚝배기 있으면 뚝배기로 해주세요. 참기름을 해주시고 그 위에 밥을 얹어주세요. 이제 옥수수, 햄도 한쪽에 넣어주시고요. 만들어 놓은 소스도 적당히 부어주시고 그 위에 이제 모짜렐라 치즈를 넣어주시고 굳이 치즈 안 녹아도 돼요. 약불에서 한 1, 2분 정도 그냥 가만히 냅둬주세요. 1분 정도 지났으면은 섞어주세요. 그냥 섞어주시면 이제 지 혼자 알아서 녹을 거예요, 얘네들이. 점점 이제 뭔가 거미줄같이 애들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. 우후! 이게 치즈밥이죠, 이게. 끝났어요, 진짜. 그냥 위에 작게 조금 뿌려주면 끝났어요. 그냥 먹으면 돼요, 이제. 치즈밥을 다 만들어 봤습니다. 이게 치즈가, 보이세요, 이게? 이게 섞을수록 더 늘어난 게 치즈밥은 이래야죠. 이게 치즈밥이죠. 치즈밥 안 끊어져. 이건 진짜 맛있어요. 이거 와우. 진짜 역시 치즈는 짱이죠. 치즈 매니아라면 한 번씩 꼭 해 드셔보시기 바랍니다.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시면 됩니다.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주에 봐요. 안녕.